아직 회사에 있는 거 보니까 회장님이 또 변덕을 부린 모양이네요. 진짜 정우 씨는 모르는 게 없네요.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듣고 와요? 말해봐요. 들었으니 알겠네요. 우리 사무실로 경비원들이 왔어요. 회사 밖으로 쫓겨날 뻔하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? 회장님이 이유 없이 마음 바꿀 리도 없고 노조나 언론에 뭐 그런 거에 눈치 보는 사람도 아니라던데요. 차도윤 대표가 회장님과 한바탕 싸웠다는 말은 들었어요. 근데 그게 하진 씨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. 아, 물론 지금 하진 씨 일이 드림골드나 사장실에서도 신경 쓰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차 대표가 회장님과 싸웠을까? 거기까지 모르겠네요. 갑자기 회장님이 마음 바꾼 게 이상하다 했어요. 근데 나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죠? 지금 차도윤 대표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. 나 때문이잖아요. 내가 회사 들어와서 생긴 거니까. 후회해요?